여러분, 버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I want to go candy. Thank you. 어, 사람이. 아침 6시 30분에 첫 차인데 아주 노래가 멋있습니다. 거의 나이트 클럽. 아침부터 나이트 클럽. 아, 자고 싶다. 드디어 캔디 버스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까지 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숙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숙소는 산지에 위치해서 좀 가파른 길을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위에서 캔디 시내가 다 바라보인다. 드디어 도시뷰에서 산지뷰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중간 가면서 도로와 산지 접견 부분에 어떤 종들이 혹시 나오나 유심히 보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소를 걸어 올라가다가 이 벽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살짝 봤더니 스킹크 종류 한 종이 자고 있더라고요. 어떤 종인지는 여기선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스킹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은신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꼬리만 봐서 뱀인 줄 알았었는데 아쉽게도 뱀은 아니라 스킹크 종류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위에 올라가면 또 운이 좋으면 동일한 종의 스킹크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캔디 호수인데요. 캔디 호수가 생각보다 수심이 깊고 물이 높아서 야, 이거 뭐 주변에 개구리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물거북류 조사 그리고 이제 도마뱀들 좀 있을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캔디 숙소에 짐을 풀고 캔디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운 좋으면 모니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여러분, 드디어 민물 거북을 확인했습니다. 와우! 우리 저번에 시기리아에서 봤던 거북 기억나시죠? 스리랑카 블랙 테라핀. 이 친구는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얼굴에 주황색이나 황색의 이 전문이나 선문이가 전혀 안 보이고요. 하지만 이 친구를 가장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는 동정 키는 바로 등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생이 아시죠? 남생이. 남생이가 등갑 위에 세 개의 윤기선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갑 중앙에 하나의 선, 그리고 등갑 가생이 양쪽에 하나의 선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다른 종과 구별이 가능합니다. 약간 아쉬운 게 지난번에 봤던 친구를 봐갖고, 혹시 다른 민물 거북 종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찾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워터 모니터를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워터 모니터를 발견했습니다. 아, 너무 쉽게 찾아서 이거 재미가 없는데.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녀석이 바로 워터 모니터입니다.
워터 모니터는 지난번에 시기리아에서 봤던 그 모니터랑 다르게 등면의 전반적인 바탕색이 주로 흑색이고요. 황백색의 동그란 반점 무늬들이 등면 배면에 산재되어 있고 꼬리 부분에는 그런 전무늬들이 약간 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혀색은 검은색이라 벵갈 모니터랑 또 차이를 보이고요. 크기 자체도 벵갈 모니터보다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여기 호수 주변을 돌면서 이것저것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를 가다가 또 한 마리의 워터 모니터 아성체를 발견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머리가 갈색이 됐는데 아마도 먹이를 찾는다고 이것저것 땅을 파헤치다가 흙에 묻어가지고 갈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귀엽네요.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사이테스 종이라 국제적 멸종위기 종 아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워터 모니터와 블랙 테라핀이 한 공간에 있는데요. 워터 모니터가 블랙 테라핀 위에 머리를 얹히고 휴식 중입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1타 2피네요. 1타 2피. 한 번에 두 종을 한꺼번에 본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현상에서. 그냥 계속 보고 있어도 계속 보게 되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 캔디 호수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요. 일단 대망의 워터 모니터 한 종 그리고 스리랑카 블랙 테라핀 한 종 이렇게 두 종을 봤고요. 개체수는 일단 워터 모니터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8, 9개체 정도 확인이 됐고요. 블랙 테라핀은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이 지역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워터 모니터를 보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여기 캔디 호수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쪽으로 여행을 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워터 모니터를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완전 바로 앞에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캔디호수 근처에 식당가랑 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 가서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나는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조사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호수 주변에 야간조사는 그렇게 많이 기대는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캔디 호수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무 위에 개코류 한 종이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됐는데요. 전체적인 무늬 패턴상 포클라우드 개코인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작고 귀여운 개코도마뱀 한 마리 봤었잖아요. 개랑 조금 유사하게 꼬리가 둥그스름하고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발가락 끝에 흙반이 이 친구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하죠. 스파티드 하우스 개코는 꼬리 부분을 보면 일정 간격을 두고 세로 방향으로 작은 돌기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어서 스파티드 하우스 개코와 커먼 하우스 개코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뱀개구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 오전에 그렇게 많이 보였던 워터 모니터와 테라핀 모두 지금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올해 갓 부화한 포클라우티드 개코 새끼 개체를 찾았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죠. 이 친구들은
어린 개체부터 등면에 하얀색의 작은 전무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개체부터 확실하게 동정이 가능한 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의 6일차 조사, 6일차 조사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캔디에서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스리랑카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는 길에 새똥에 맞아서 지금 어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많이 역한 냄새가 납니다. 아, 경치 좋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12월 스리랑카 여행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씨였는데 낮에는 조금 더울 수는 있지만 밤에는 굉장히 서늘하고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도 거의 안 와서 여행객들이 여행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먼저 제가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조사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제가 운전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많이 고됐습니다. 이번 스리랑카 조사를 통해서 양서류 11종, 파충류 14종, 총 25종의 양서 파충류를 관찰했는데요. 그 중에 목표로 했던 모니터 2종, 시기리아에서 봤던 벵갈 모니터와 캔디 호수에서 봤던 워터 모니터, 이 두 종을 관찰해서 굉장히 뿌듯했고, 이 코끼리 덕분에 제가 아쉽게도 시기리아 정글을 조사를 못했지만 그래도 경찰 아저씨들 덕분에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시간 스리랑카 여행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